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전쟁이 생겼습니다. 커넥티드 전쟁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헤즈볼라의 무선 호출기가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모사드가 이 조그만 이 무선 호출기 옆에다가 약한 30mg 정도의 아주 고성능 폭격을 집어넣고 이렇게 맹기는 무선 호출기 4,000개가 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갖고 있었는데 요걸 원격 조정으로 폭파시킨 거예요. 이걸 보고 왜 미국이 깜짝 놀랐냐 하면은 지난 6월에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 오토 부품이 수상하다. 리스크 오브 차이나스 스마트 카 그러면서 이 중국산 커넥티드 오토 부품을 금수하는 걸 검토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관계위원회를 맹기로서 했는데 아, 뭐, 그럴 수가 있냐. 꾸적꾸적 된 겁니다. 그건 넘어지 않느냐. 뭐, 중국산 커넥티드 오토 부품이라고, 뭐, 특별한 根据 없이, 수익금 자는 게,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꾸적꾸적 됐는데, 아, 요번에 헤즈볼라 무선 호출기 폭파 상황을 보고, 전격적으로 백악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country of concern. 그러니까 이게 우려 국가죠. 우려 국가에 당연히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에서 수입하는 모든 connected vehicle technology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수입 안 하겠다고 딱 발표해 버린 겁니다. 요걸 connected vehicle technology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short range communication device예요. 이런 우리 차 속에 이제 블루투스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있고 인근 센서링 하는 거, 레이더 뭐 이런 거 있고 교신하는 거 이런 거인데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죠. 미 상무성이 발표한 배함은 Made in China Short Range Communication Device가 미국 자동차에 장착이 되면은 차이나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어떻게 차량이 움직인지 하는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고 크게 Sensitive Drivers and Passenger로 영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백악관이 직접 발표한 자료에. 그러니까 여기서 Sensitive Driver and Passenger가 뭐냐면 아뭐 고위급 관리라든지 CIA의 중요한 간부가 자기가 직접 운전하든지 뒤에 타고 앉았을 때이 여기에 관한 데이터를 차이나가 은밀히 스파이처럼 가지고 갈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원격 조정으로 요번에 뭐 헤즈볼라 사태 이런 식으로 대혼란, 가던 차가 뭐 멈추게 하고 어떤 교통에 대혼란을 갖고 올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무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악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커넥티드 비클 테크놀로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커넥티드 비클 테크놀로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레이더 쏴가지고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방식이 있고 카메라, 테슬라가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어디서 강하냐면 라이다로 디텍션 방식이 강해요. 세 번째 방식입니다. 라이다로 방식인데 이 커넥티드 오토 라이다로 테크놀로지 70%를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회사이 요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커넥티드 비클 디바이스 메인되고 그 아래 이렇게 보면 리벅스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산 이런 부품이 강한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떤 거의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오토 부품 산업이 놀랄 만큼 발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여담입니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한게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이 상하이 가서 자동차 맹길면서 중국 부품업체를 막 키워준 겁니다. 기술 이전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햇사이나 리벅스 같은 이 중국 스마트 카 부품이 미국보다 거의 반값이 되는 거예요. Made in US가 1000불이면 중국제가 600불이기 때문에 그냥 안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Connected Vehicle Technology 부품들이, 이런 부품들이 미국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고로 미국이 중국제 승용차나 전기차가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25% 관세를 막았는데 부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세 번째로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출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우려하는 게 사실 근거가 있죠. 얼마 전에 미국 법무성 그이 국가안보위원회가 차이나가 미국의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말로의 악성 코드를 심어갖고,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항만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런 데 악성 코드를 심어갖고 심한 경우에 미국의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다음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저 국장은 직접 회의에서 증언했습니다. 볼트 타입 같은 그런 악성 코드가 미국에 이 엄청나게 퍼지는데, 미국의 26만 개 그 기지에서 이 악성 코드를 제거했다는 정도로 실제로 차이나가 이런 식으로 미국을 교란시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번에 커넥티드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백악관이 철퇴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제 미국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크레인, 항만에 있는 크레인을 엄청나게 그 수입받고 미국 항만에 설치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교신을 하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항만하고 LA에 있는 항만, 그 크레인끼리 서로 메이드 인 차이나 크레인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게, 그럼 미국의 항만의 흐름을 메이드 인 차이나 크레인이 다 포착해가지고 이 필요한 정보를 베이징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 백악관이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이거 철거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그 보조금 주고 철거 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이 사태가 이렇게 범상치는 않거든요. 그때 이것 때문에 일단 날벼락 받은 건 이제 포드가, 저희 저차는 포드 노틸러스입니다. 중국에서 맹주했는데 이거 이제 미국에 못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백악관이 금수 조치한 커넥티드 비클 디바이스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에 있는 GM, WIC, Envision도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제 이런 부품을 쓰니까 미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철저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나라가 이렇게 막 배신이 나오고 항상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데, 이게 요새 중국이 수상한 게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보고서는 이제 미국 제조업협회가 만든 보고서인데, 스토리가 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차이나의 수출기 품목에서 엄청나게 그 이 관세를 2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 1위가 중국에서 멕시코로 싹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4,270억 불인데, 멕시코가 4,760억 불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2배 이상 팍 늘었습니다. 400불에서 900불.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보면 멕시코로 중국의 많은 부품이나 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꾸작꾸작 해갖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자동차 부품 업체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126%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멕시코에 가갖고 부품을 맹기갖고 메이드 인 멕시코로 하는 무슨 뭐 GM 포드 이쪽에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그 비아디오 잘 나가잖아요. 세계 1등이잖아. 요새 뭐 폼 빡 잡으면서 이제 뭐 미국이 전기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뭐 100% 관세 매기니까, 비아디가 지금 멕시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막 이렇게 뭐 투자 부지를,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딱 보고, 웃기지만 내가 대통령 되면 턱도 없어. 관세 한 200% 매일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보세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부품은 17%가 감소해서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아까 관세 및 트럼프 관세 및 그러는데,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가는 자동차 부품은 20% 증가했어요. 2021년에 7억 1천만 불이었는데 작년에는 약 한 11억 불 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UX 멕시코 캐나다 그 무역 협정을 겸허하게 우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부품 공급국인데, 멕시코에 대한 2대 부품 공급국이 중국인 거예요. 이게 이 쭉쭉 차이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품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팔고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브레이나드라고 그 백악관의 에코노믹 어드바이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1차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을 수입 금지시켰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든 자동차 부품을 수입 금지시켜야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완성차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그것도 뭐 라이다로 뭐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직접 차이나를 배싱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차이나가 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또 우회 수출을 배싱하고, 하여튼 갈수록 미중 패권 전쟁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광역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